아이씨. 봐봐. 까까털. 재물방 게임에서 재물을 외치다. 돌. 징끈 강화하려 그랬는데 공짜로 강화했네.
화났어, 변신 로봇 부수는 아이언 클래드. 아이, 주스 좀 그냥 먹어. 재물? 자신 없으면 피어케 채우려고. 엘리트, 엘리트, 엘리트. 아, 스순. 망했네. 난고나 극복. 재물 쓸 수도 없고 안쓸 수도 없고. 쓰잘데기 없는 카드 같으니. 잇몸박. 그대로 감. 진화 강섬. 좋지. 올드 존만 있었으면은. 아웃. 더러운 인공물. 체력 쭉쭉 닳는다. 약대. 아니, 제블로 셀프. 혼자 죽고 있다고. 진화 안사기를 잘 했네. 무료 진화. 아, 이 정도면은 블리트 갈 만한 것 같은데. 진화 없을 때는 살짝 애매했는데 이제 진화가 나왔기 때문에
또 채워봐. 아니 이거 재물 두 갠데 무조건이다. 불살 루트. 연사 드롭킥 당선. 재물도 강화를 해야겠네. 오츠파 로그라이크 영체화 게임. 오니명 한 놈만 죽일 수 있다. 속박 걸리면 개노답되니까 저거 잡는 게 맞겠다. 악마의 형상.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군. 진정한 끈기 말고도 카드 지울 게 좀 있으면 좋겠네. 기사회생이 제일 좋고. 기사회생 아니면 기사회생 대용품들이지 나머지는. 엔 트로피 타락락 타락도 할 만하지 않나?
타락은 근데 발이 없으면 좀픽 자체가 위험해.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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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니, 내 맛없어. 세상에서 제일 맛없어. 상점 가서 제거하고, 아니면 물음표 주가도 될것 같은데. 엘리트 세 마리 잡으면서 물음표에서도 상점 나올 수 있으니까 엘리트 잡자. 전투 많이 하고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와 기타 등등 뽑아보자. 마리와 친구들 호식값 좀 생각하면서 했어야겠다. 해란 에너지 모자랄 일이 있나? 에너지야 뭐 많으면 좋다지만 재물 두 개면 사코덱에 재물 두 개면 미라 손까지 있으니까 SM. 아니 후수수 튀어나오는 거 딥업하겠네. 과연 포식각이 나올 것인가. 외세는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지옥검은 받아야 됨? 생각해보면 왓처 빼고 다 받아야 되는데 왓처만 안 받아도 되네. 장학사 티켓 난관 한번 썼으면 불조 불조 기사 보다 잼적 무적 아님 쓸 필요 있나? 못 아낄까 그냥?
무저관님 나오면 템포는 떨어질 것 같아서. 어포 모험? 절대 안 나오네.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전투 장비보다 진끈이 나을 것 같은데. 근데 진끈보다는 기사회생이 낫지. 결론, 기사회생 언제 나오냐? 뷰로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. 이제 물로 뇌로 망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기사 났으면은 징크 안 먹길 잘했다. 꼬울 뻔했네. 검도 지금 세다. 우체 병번개 병재물 병체화 병재물이 맞겠지? 영체화도 분명 있긴 있어야 되지만 갑자기 드롭킥 덱 무적색 또 나네. 아이씨.
펜터그래프 좀 맛이 진하네. 먹을만 하네요. 안 먹어. 오호. 강화할 거 하나도 없다. 프리즘 대단 원각. 안 먹어. 갑자기 밥을 안 먹는 아이언클레드. 전복이 달팽이에 가깝다던데. 맛있겠네요. 미식이네요. 경로가 필요 없네. 근데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. 마음 질선. 경로를 지워야겠다. 여전히 마음. 실수를 한 것인데. 애매해요.
혈안 먹을 걸. 다시 나왔네. 근데 지금은 어포 있어서 혈안 좋은 거지. 어포 없을 때는 혈안이 좀 애매하긴 했어. 혈안 뽑으려고 했는데. 미식의 길. 펩시병? 공격 포션은 지옥불 나오면 쓸만하겠다. 일단 진화! 진화 어디 갔어? 진화 시켜줘. 뭔가 애매한데. 못 깨진 않을 것 같은데. 연사도 태우는 게 더 낫겠지. 진근으로 덱 정리하고. 아, 실수. 실수. 관을 쓰고 턴을 넘겨야겠구만. 실수구나. 말이고 이겨버렸고.
잡스. 스릉. 영체가 몸 바꿔서 등반하는 게임. 이재문일 때는 약간 애매했는데, 영체화 붙으면서 첨탑 터져버림.